오늘 준비한 봄 모델은 사이너스 전용 현존 모델로서 잔존골 높이가 한쪽은 4에서 5mm, 다른 한쪽은 3mm 이하인 조건입니다. 잔존골 4mm 이상일 때는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3mm 언더일 때는 라테랄 어프로치를 사용해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은 크레스탈 어프로치 방법으로 미카 키트를 이용해서 식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드릴링은 2.5파이 이니셜 드릴링을 사용해서 잔존골의 상방 1mm까지 드릴링합니다. 이후에는 2.9 드릴을 이용해서 잔존골 높이인 4에서 5mm 중에서 4mm 스토퍼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추가적인 드릴링을 시행하기 전에 꼭 사이너스 플로우가 열렸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플로우가 열렸을 때는 스토퍼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완전히 열리지 않았을 때는 5mm 스토퍼를 장착해서 마이널 드릴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사 드릴은 본칩 실드로 인해서 1mm 정도 드릴이 지나가더라도 상악동막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완벽하게 상악동 플로우를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 모델에 직접 드릴링을 해보겠습니다. 핸즈온 모델에서는 완전히 균일한 잔존골 높이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테랄은 3mm 정도가 확인되었고 크레스탈 쪽은 4에서 5mm 정도의 본 시크니스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미카 키트를 이용해서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이 부분을 미라 키트를 이용해서 라테랄 어프로치로 핸즈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니셜 드릴인 2.5파이 드릴을 선택합니다. 자, 잔존골 4mm보다 1mm 짧은 3mm 스토퍼를 장착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800에서 1000rpm을 사용하되 골질이 좋지 않을 때는 좀 더 조속으로 드릴링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본 시크니스 1mm 근처까지 드릴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퍼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멈출 때까지 드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2.9 드릴을 사용하되 봄 시크니스까지 4mm 스토퍼를 장착해서 드릴링 하겠습니다. 이때 플로우가 완전히 오픈되었는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플로우의 오픈 여부는 뎁스 게이지로 확인합니다. 키트 하판에 있는 이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 머시룸이 작은 쪽을 이용해서 플로우가 열렸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드릴링 홀 벽면을 따라가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플로우가 열렸다면 머시룸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로드 부분이 홀에 닿게 됩니다. 플로우가 완전히 열린 게 느껴지지 않아서 1mm 더 드릴링해서 완전히 오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게이지에 여기 까만색 두꺼운 라인이 바로 4에서 5mm 라인입니다. 지금 약 4mm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스토퍼 5mm짜리를 체결하고 드릴링을 하고 플로우가 열렸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픈된 느낌이 손끝에 느껴지지만 완전히 오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mm 더 키워서 6mm 스토퍼를 장착하고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미카 드릴, 카사 드릴은 본칩 실드를 만들기 때문에 막이 천공될 리스크가 없습니다. 다시 뎁스 게이지를 이용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윈도우가 완전히 열리면 머시룸이 벽을 타고 내려가다가 로드가 홀에 붙게 됩니다. 지금은 윈도우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다음 드릴 3.3 드릴에서 파이널 드릴까지는 같은 6mm 스토퍼를 장착해서 순차적으로 드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카 키트는 멸균이 완료된 일회용 아쿠아리프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멸균이 완료된 아쿠아리프트를 ECC 식염수를 담아서 다이렉트로 시린지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홀의 실리콘 부분을 인게이지 시키시고 위에서 살짝 눌러주시면서 천천히 주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온 그래프팅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파이널 드릴을 3.6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온 그래프트는 한 단계 낮은 3.3 드릴을 이용합니다. 3.3 드릴에 스토퍼 6mm를 장착하고 RPM은 50에서 100RPM으로 세팅합니다. 고리식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회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천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 그래프팅이 어느 정도 되면 합판에 구성된 본 콘덴스를 이용해서 꼼꼼히 다져줍니다. 확인한 결과 이렇게 본 그래프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그래프팅이 끝나고 나면 파이널 드릴 3.6 파일을 다시 체결하고 고리식재가 흩어져 있는 드리닝 홀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RPM은 50에서 100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딥스레드 블루 다이아몬드 4107을 식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mm 하방까지 잘 식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라테랄 어프로치 해보겠습니다. 라테랄 월에 스몰 윈도우를 열어서 사이너스 그래프팅을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해 보겠습니다. 본 모델이 약 3mm 정도의 본 시크니스를 갖고 있을 걸로 예상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테랄 쪽 옆면도 3mm 이상의 두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카바이드 라운드볼을 이용해서 1mm 근처까지 홀을 형성합니다. 이후 다이아몬드 드릴로 파이널 드릴링을 해서 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윈도우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6.5파이 다이아몬드 드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롱, 숏 두 개의 드릴이 키트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드릴은 막에 닿아도 막이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드릴의 헤드 파트가 윈도우를 1mm 정도 지나갈 때까지 드릴링 합니다. 윈도우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모델의 반대편으로 윈도우의 오픈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막을 조금씩 조심해서 디태치해 줍니다. 먼저 한 방향으로 180도를 디태치한 다음 반대로 돌려서 나머지 180도를 디태치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엘리베이터에서 90도 부분을 이용해서 홀에 넣고 팁의 끝을 상악동에 닿게 하되 팁의 등을 이용해서 멤브레인을 들어 올리시면서 막을 서서히 확장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3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2번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설측 쪽 막을 디태치합니다. 모델의 반대편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악동막이 디태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크리스탈 부분을 디태치 시켜준 다음 2.5파이 이니셜 드릴에 4mm 스토퍼를 장착해서 드릴링 하면 됩니다. 막이 열렸죠? 자, 이제 2.9 드릴로 바꾸고 4mm 스토퍼를 유지하고
3.6 드릴을 파이널 드릴로 하되 4mm 스토퍼를 장착하여 크리스탈 드릴링을 완료했습니다. 자, 고리식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 하판에 구성된 본 캐리어를 이용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고리식재를 이동시켜 쉽게 홀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씩 천천히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크리스탈 쪽에 약간 고리식재가 빠져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라테랄 월에 평행하게 살짝살짝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블루다이아몬드 4107 딥스레드를 식립하겠습니다. 1mm 하반까지 식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실히 개선되고 좋아진 미카와 미라 키트를 이용하면 까다롭고 불편하던 원장님의 사이너스 술식이 편안하고 쉬워집니다. 메가젠은 사이너스 술식에서도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